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써니즈의 다양한 영적, 정신적 스승들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몇 스승들은 비슷한 메시지를 말하는데 또 몇몇은 다른 접근 방식으로 상반되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말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 이렇습니다. 시크릿처럼 목표한 것을 끌어당기는 게 목적인 내용, 마음챙김처럼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는 자와 구분하여 알아차리는 내용, 또 내면 아이나 잠재의식을 정화하는 내용,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현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 보통 이 네 가지 내용을 주로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내용이 한 사람에게 다 적용되고 필요한 내용일까요? 저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말한 의식 수준 상태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고 필요한 메시지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의식 수준이 높다고 더 특별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은 누구나 거치는 거고 꽃피는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이 생각들이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였는데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무경계라는 책을 소개해 주셨어요. 제가 이 책에 빠져들게 만든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릴게요. 자신의 내면을 깊숙한 곳까지 탐구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양한 심리학 체계와 종교 체계를 마주하면서 도무지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어리둥절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심리학과 종교의 주요 학파들을 주의 깊게 연구한다 할지라도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만큼이나 혼란스러운 상태로 끝나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양한 학파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명백히 서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선불교에서는 자아를 잊으라고, 초월하라고, 혹은 자아의 정체를 깨뚫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신분석은 자아를 강화하고 공고히 하고 확립시키는 일을 돕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 것일까요? 이것은 관심 있는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전문 치료사에게도 매우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제 각각인 처방들이 과연 동일한 사람을 향해 제시된 것일까요?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그 학파들은 정말 동일 수준의 의식을 대상으로 하는 걸까요? 어쩌면 각기 다른 수준의 나에 대한 각기 다른 접근법들이지는 않을까요? 그것들은 서로 갈등과 모순을 빚는 게 아니라 의식 스펙트럼의 다양한 수준 간에 매우 실질적인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들이 각자 목표로 삼고 있는 수준을 고려해 볼 때 그 접근법들은 모두가 다소간 옳은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었는데요. 다양한 접근법들 모두가 옳다. 각 수준에 필요한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이가 나고 갈등이나 모순으로 보일 수 있다. 이것을 전제로 깔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은 나, 자신을 구분짓는 경계를 어디까지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에서 차이를 빚어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내 피부를 경계로 피부 밖은 내가 아니고 피부 안은 내가 됩니다. 또 누군가는 물질적이고 유기체인 몸은 내가 아니고 그 안에 정신만이 나,
자신이라고 경계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러한 경계를 짓는 수준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이 인간 의식의 가장 보편적인 속성이라고 정의합니다. 또 어떤 수준의 뚜렷한 목표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방대한 분야, 심리학, 종교, 철학, 사상 등 대여섯 집단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합니다. 책 내용을 보면 정신분석과 심리치료기법은 대부분 의식과 무의식적 측면들 사이에 근본적인 분열을 치료하여 마음 전체와 만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페르소나와 그림자를 재통합시켜서 강하고 건전한 에고, 말하자면 정확하고 받아들일 만한 자아상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둡니다. 그러나 이른바 인본주의적 치료는 대부분의 그 목표가 에고와 신체 사이의 분열을 치료하는 데 있습니다. 즉 정신과 육체를 재통합시켜서 전 유기체를 드러내는 데 목표를 둡니다. 선불교나 베단타 힌두교는 유기체와 외부 환경 간의 분리를 치료해서 온 우주와 정체성, 즉 지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목표를 둡니다. 다시 말해 이것들은 전부 합일 의식 수준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책에서는 각기 다른 잠재력과 문제를 갖고 있는 스펙트럼 상의 여러 수준에 익숙해지면 자기 이해와 자기 성장을 위한 여정에서 스스로 어디를 지향해야 할지 방향 설정이 용이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현존하는 문제나 갈등이 어느 수준에서 연유하는지를 더욱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 자신의 갈등을 적합한 수준의 치료 과정에 적용할 수도 있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 무경계를 만나서 저는 행복함을 느낍니다. 이 또한 누군가는 다르게 느끼겠죠. 켄 윌버의 무경계는 꾸준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